어? 너를 씹어? 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이 새끼야! 아, 왜 그래요? 이거 아니네? 형사야? 예! 형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출동 준비! 제보 들어왔다. 아, 잘생겼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나치 익스입니다. 어머니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간 그 사람이 살인 용의자?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는 조하석 배우를 위해 전단지의 사진이라도 비클로즈업으로 크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출동은 하지만 출동하기 싫어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어? 아까 그 연기 잘하던 강아지 여전히 연기를 잘하고 있네요. 마치 내가 너 그때 봤다며 대사를 하는 듯한 느낌? 이 차에도 박창민이 타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중구서 이진호 순경입니다. 오호, 이 순경이 박보검이었구나. 풋풋한데요? 아까 말했듯 이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딱 이 타이밍에 새들이 날아올라 얻어 걸린 컷이라고 합니다. 저기 CCTV 화면 확보되면 확인해 봐야죠. 가서 열 마치고 박경이 술 한잔 사주고 와. 이광민이 여기 있다고 제보한 사람. 일전에 최 형사에게 도움을 줬던 박경이가 바로 빌런 박창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크게 모시겠습니다. 감독은 최 형사가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 창민인 걸 관객들이 알 것인가 고민했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 몰라도 상관없고 아는 사람은 더 재미있게 보겠다며 통화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이거 다시 뒤로 돌려봐. 정만식 배우는 놀랍게도 치느님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닭다리만 거의 10개를 넘게 먹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치킨을 싫어할 수도 있구나. 다른 차들은 다 그냥 가는데 왜 이 차만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봐봐봐! 이 X도 뭘 보고 있잖아. 촉이 좋아도 너무 좋은 최 형사. 검정색 로체. 니 차도 로체지? 맨 앞에 8. 자, 고유사 이거 8 맞지? 3 아니야? 3? 8 맞네요? 8. 딱 보이네. 8. 그래. 아니, 어제 내가 인생 상담 갔었는데 거기서 자꾸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옆에 같이 있대. 오, 장모님 멋진데? 그 어떤 대사든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김강현 배우입니다. 제가 이광민을 봤는데요. 영화 시작한 지 40분이 지나서야 목소리로 등장하는 조진웅 배우. 이성균 배우 바로 옆 소파에 앉아서 대사를 쳐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정색 로체 고건수 씨. 낮잠 잘 때 벨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엄청 났던 기억이 있어서 벨소리와 진동 소리를 반복해 건수를 짜증나게 하려는 연출이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받으시라는데 말입니다.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그저 알리바이까지 만드셨네. 이곳은 대전의 충남교육청이었던 빈 건물을 세팅해서 경찰서로 꾸몄습니다. 집 끊으면 바로 신고할 건데 못 끊겠지. 자동차 추격씬은 추석 연휴 기간에 대전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풀샷을 제외한 모든 운전을 이성균 배우가 직접 했다고 하는데요. 옆에 탄 촬영 감독은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이성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였다고. 차가 막히는 구간은 서울의 내방역 주변에서 찍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얼굴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던 남자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오, 멋있어. 살이 좀 쪄있는 상태라 아랫배에 힘을 빡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웅 형님 체중은 엄청난 고무줄이죠. 아까 분명 맨살에 셔츠를 입었는데 어느새 안에 네일을 입고 있네요. 이 장면 이후 이순경에게 지가 제보한 뺑소니 사건 잘 돼가냐고 묻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순경이 창민에게 마약수사대에 있다가 교통과 와서 어떠냐고 묻는 대사와 비가 오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척 그냥 차를 견인시키는 장면으로 창민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아쉽게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너 범퍼 갈았냐? 그 앞에 싹 갈았네? 그래서 지금 건수의 차가 젖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미행을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형사가... 어딘가 익숙한 이 대사. 끝나고 싹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형사가.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뭐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떻게 형사가. 어?
이 음악은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창민과 이 벨소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창민의 등장에 힘을 주기 위해 BGM으로 활용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게 뚜벅뚜벅 걸어와 다짜고짜 패버리는 창민. 주먹으로 크게 한 방 때린다, 멱살 잡고 때린다 등 어떻게 해야 창민의 이미지가 세게 각인될지 정말 많은 고민과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전화를 씹어? 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이 새끼야! 여기서 창민이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이 영화 전체가 힘을 잃기 때문이죠. 이거 아니네? 아씨, 미쳤나? 아 미안해.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아 이걸... 알고 보니 이 머리가 전부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명량을 찍고 난 직후여서 소갈머리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형 잘 보니까 무섭지? 이광민 가져와. 이유는 묻지 말고. 딱 보니 싸우면 이길 것 같다고 느꼈는지 창민을 도발해보는 건수. 화장실은 세트로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좋다 이 새끼가. 몇대 맞아주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다 그지? 보통 액션 영화의 화장실 격투 씬에서는 문짝이 막 깨지고 변기가 박살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감독이 실제 변기를 때려보니 쉽게 깨지지 않는 걸 보고 변기 안에 머리를 박아버리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남자들이서 뭐하는 짓이냐? 어? 이 대사처럼 시커먼 남자 둘이 얽힌 채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건수가 착한 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굴욕을 당하고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를 향한 연민이 느껴지길 바랬다고 하네요. 변기는 소품으로 제작했으나 소품에 하자가 생겨서 실제 새 변기를 준비하고 안에 생수를 채워 넣어 촬영했습니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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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물을 뱉으며 말을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CG로 물을 더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때 건수가 왼쪽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오니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며 오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컷은 거울에 비친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어머니 무덤을 다시 파서 이강민 시체를 뒤져보니 이거 초월자 뭐가 아니야? 이렇게 죽어 있었던 거야? 이 시신은 더미입니다. 이 창고 안은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진짜 어두운 곳에서 보듯 조명을 최소화해 관객들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강민 X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이강민 아니지? 나이 38세, 이름은 조등현. 번호를 추적해 조능현을 찾은 건수. 아이고 또 치였네요. 아이 언니 이거 담배 맛 떨어지게 큐. 여담으로 이재원 배우는 오정세 형님과 도플갱어급으로 닮아서 오정세 아니냐며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 장면은 컷을 막 쪼개서 속도감 넘치게 편집할 수도 있었지만 바로 다음에 나올 코믹한 장면과 어울리도록 막부감에 롱샷으로 길게 촬영해 긴장감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 저 진짜 모른다니까요. 아 제발 좀 보내주세요. 에? 이곳은 금호동의 재개발 구역이라 비어있는 동네입니다. 당연히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아 마음 놓고 소리 지르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창민이 열쇠를 훔쳐왔어요. 박창민의 금고 열쇠를 훔쳤던 이광민. 창민이 마약을 빼돌리는 방법이 아니 이게 가능한 걸까요? 사실 진짜로 해본 적은 없으니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 형사에게 세관에서 압수한 마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봤지만 형사도 모른다고 하는 걸 보고 이 정도 상상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 야쿠자 새끼들까지 끼겠다고 난리 났었어. 양쪽으로 법규를 날리며 들어가는 건 조진웅 배우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의 몸에 문신을 다 그린 건 아니고 문신 동호회 회원들을 30-40명쯤 섭외해 여러 번 찍은 후 합성해서 100명이 넘어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야쿠자하고 계약하러 갔을 때 딱 그때 광민이가 튄 거죠. 사우나에서 밀담을 나누는 김 사장은 기주봉 배우가 우정 출연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김 사장이 이광민을 빨리 찾아오라고 하는 장면과 창민이 또 다른 거래처 최 사장을 욕탕의 물속에 박아버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본인이 UDT에 있을 때 잠수 기록이 6분 35초인데 그걸 버티면 살려준다고 하는데요. 이후 창민이 저수지에 빠졌을 때 물속에서 UDT 호흡법으로 숨쉬며 빠져 죽은 척 건수를 바라보는 장면까지 삭제됐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개새끼야. 잠수 기록 갱신했다 이 새끼야.
광민이는 중요한 건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요. 이때 능현의 바지에 수갑을 채워 난간에 묶어놨는데요. 건수가 열쇠를 아무데나 던지고 가버리자 결국 바지를 벗어 이곳을 탈출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광민이 세볐다는 창민의 도장을 찾은 순간 아무리 모범경찰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 최형사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나 지금 협박당하고 있다, 경찰한테. 아, 난데, 옆에 최형사 있지? 밖으로 좀 나와라. 이쯤 되면 차가 폭발해 최형사가 죽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관객이 예상했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시간을 끌다가 폭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최형사를 죽였습니다. 나 자살할 거니까 너도 끝에 이 새끼야! 아이고, 네가 미나구나. 그 어떤 협박보다 센 협박. 이 장면 역시 이성균 배우가 시속 180km로 밟으며 운전했습니다. 아, 미나 장난감 사주고 금방 갔어. 이때 매제가 라면 먹고 있는 걸 보고 넌 왜 맨날 라면만 먹냐며 좋은 것 좀 먹으라고 돈을 주며 버럭하는 코믹한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건수다운 애정 표현은 좋았지만 결전을 치르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계속 몰아가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 돌려준다 이 새끼야. 감독이 가장 애정하는 장면, 이곳은 서천 동부 저수지입니다. 공포탄이잖아 이거. 원래 공포탄을 쏜다는 설정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건수에게 총을 겨누고 건수는 쏴보라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조진웅 배우가 공포탄을 한 발 먼저 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고 그에 맞춰서 건수가 비굴하지 않게 대응하면 좋겠다는 감독의 연출로 이성균 배우가 총을 이마에 갖다 대며 쏴보라고 하는 연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늘 왜 죽여? 쓸만한 친구를 만났는데. 넌 내가 왜 쏴?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설정이 이렇게 좋다니. 이 장면을 그대로 포스터로 사용하기도 했죠. 죽였어. 여기 조금만 가면은 맛집 해장국집인데 거기 선지가 안 먹어요! 처음 폭발시켰을 땐 유리만 깨지고 차가 튕겨나가지 않아서 끄으름을 다 닦아내고 유리를 다시 끼운 후 두 번째 폭발로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원래 폭발하기 전까지 찍고 배우가 내린 후 폭발하는 걸 찍고 차를 물에 빠뜨리는 걸 찍은 후 세 컷을 이어붙여 한 컷처럼 보이게 할 계획이었는데 두 번째 폭발에서 차가 너무 완벽하게 튀어 물에 빠지는 데 성공해서 두 컷만 이어붙여 한 컷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진웅 배우가 수조 안에 들어가 촬영 준비를 하는데 연출부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고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CG보다 실제 촬영하는 걸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보통 물고기가 사람에게 다가가지는 않는데 떡밥을 뿌려놔서인지 한 마리가 가까이 가는 걸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리에 그물이 걸려있다는 설정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삭제됐습니다. 이러고 나서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너무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는 이성균 배우의 의견으로 강원도에 놀러간 가족에게 전화하는 걸 추가했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나와도 되겠지만 감독은 회사 준다며 배우들을 바다로 데려가 후다닥 촬영까지 했다고 하네요. 집에 있었구나. 놀랬구나. 나도 놀랐다. 이 격투신을 위해 무술팀이 정말 멋있고 화려한 합을 짜왔는데 두 배우가 멋있는 액션 말고 처절하게 진짜 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무술팀에서 합을 짜지 않으면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성균 배우가 자꾸 옆구리를 만지는데 감 걸린 줄 알고 있다가 며칠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성균 배우가 직접 실제 고층 아파트 창으로 나와 벽을 탔습니다. 와이어를 묶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 무서운 건 아니겠죠. 원래 넥타이가 묶인 고리가 부러지도록 세팅해놨는데 조진웅 배우가 힘으로 넥타이를 진짜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진짜로 하는 게 좋다고 실제 뜨거운 물을 부을 순 없죠. 김이 나는 건 CG입니다. 과연 건수와 창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긴장감, 끝까지 간다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 됐 구 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